안녕, 난 너츠. 일단 25살이 돼버렸네. 세월 참 빨라. 난 동부 이촌동에서 태어났음. 얘는 상면, 상혁, 둘은 쌍둥이야. 얘는 그리고 경록이야. 까불거리게 생겼지. 우리 셋은 소꿉친구였음. 10세 때 윤식을 만났어. 요가 아니야. 어우, 은박지 외계인. 윤식의 패션 스타일에 경록은 관심이 갔지. 이러쿵 저러쿵 놀다 보니 어느새 공연을 하고 있었어. 그것도 빗자루 기타로. 예! 질풍노도의 중2병이 우리를 감쌀 때 쌍둥이 녀석이 기타를 쳤어. 그때였지. R.O.C.K. 락. 우리의 열정은 대단했지. 사격이는 치킨 할아버지 밑에서 일했어. K.C. 개고생하면서 악기를 장만. 공부? 안 했어. 1995! 드럭에 입성하게 되었지. 아, 그땐 정말. 아차차. 여튼 그렇게 내가 탄생. 조선 펑크. 그런데 드럭에 엄청난 누군가 있었지. 와우! 아니 당신은 족귀. 운명의 만남이었어. 그렇게 나는 크라잉넛이 되었어. 이제 커트컵에 니르바나 카피 밴드가 있었거든요. 그 팀 이름이 드럭 밴드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오디션을 보러 갔고 드럭 밴드가 재정비를 해서 만든 팀 이름이 버거킹이었어요. 왜 버거킹이냐면은 또 우리 영어 잘 못하잖아요. 버거킹 발음하면 된다고 버거킹으로 이름을 만들었었고요. 그런 팀이었고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서교동 끝자락이었는데 거의 홍대라고 부르기 애매할 정도의 위치한 곳이 클럽 드럭이었어요. 주변에서 알아서 하다 보니까 뭐 펑크랑 얼터너티브 많이 트는 데 있다고 해가지고 내려간 데가 드럭이에요. 할 거 없으면 와서 알바나 하고 음악이나 틀어라 해가지고 시작은 딱히 별거 없어요. 그 스팽글이 드럭에서 놀던 누나들이 있었어요. 그 누나 중 한 명이 거기 만들었고요. 세 명. 3명이 사장이 3명.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얼터너티브 그린데이, 랜시드 이런 팀을 좋아하는 펑크 쪽이었는데 그 누나들은 베이스가 화곡동 파였거든요. 그 화곡동 누나들이 모던 락을 좋아했는데 그런 클럽을 만드는 데가 스펀부이. 그게 이름을 바뀌어서 스팽글. 그때 당시에는 드럭이 펑크 클럽이었고 크라잉넛은 드럭에 있는 하우스 밴드라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공연을 못했거든요. 이제 스팽글이 생길 때 그때는 우리는 이제 스팽글에서는 공연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 드럭 밴드에 있던 버거킹이 이제 스팽글 쪽으로 넘어갔죠. 아빠도 사실 인디 밴드들을 찾아서 보려면은 홍대라는 공간에 와서 지하에 팡 내나고 담배 냄새 쩌들은 이제 클럽 지하실 클럽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거기에만 있기에는 좀 뭔가 에너지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어서 밖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이런 문화도 있다 그런 거를 알리고 싶었고 크라잉넛이 말달리자라는 노래가 음원도 나오기 전이었지만 그래도 매니아들의 인기를 얻긴 했었고 고정 관객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조금 있긴 있었고 드럭 팀들도 한 네다섯 팀이 됐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자, 그걸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홍대랑 명동에서 길거리 공연 페스티벌을 했지. 그 당시 이제 우리 자본으로는 턱도 없는 규모였기 때문에 중앙일보 계열사인 서울아이라는 주간지에서 이제 후원이 들어와가지고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선을 보였는데 나름 가능성을 본 거지. 일단은 앞에 꽤 매니아들이 전국에서 찾아왔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보고 크라잉넛 최초의 야외 공연이기도 하고 많이 목이 말라 있었구나.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 대중문화에 대한 획일화되고 이런 대중 매체들에 대한 반항, 에너키즘, 다 죽자 뭐 이런 느낌.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다가 저 당시쯤 이제 널바나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타이밍이 맞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문화적 사회적으로 이슈들을 또 많이 받기도 했고 평론가들 또 재밌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네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 저 때 명동에서 공연해야 되는데 저 기타잭이 몇 개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세운상가에 기타잭을 사러 갔는데 깜패 같은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강목 들고 노래 불러봐 그래서 검은 고양이 내로 부르고 풀려났어. 우리는 93년, 94년 이때 정도의 펑크 문화나 이런 게 한국에 거의 처음 들어왔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고 이제 이런 애들이 그거 보니까 진짜 신세계고 아 원래 이렇게 놀았었어야 되는데 늦은 도적지 무섭듯이 이제 그거 이제 그대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굉장히 고민을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 도대체 펑크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봐왔던 펑크는 70년대 섹스 피스톨스란 말이 굉장히 과격해. 저항적이고 방송에서도 막 침 뱉고 막 날리고 그래야 됐었어.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한 게 어색했어. 그런 거부감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자기 PR하고 홍보하고 방송 매체 우리 외국 펑크 팀들도 그거 보고 다 알고 안 거 아니야 결국에는. 펑크라는 프레임에 맞춘다는 거 자체가 너무 숨이 막히는 거야. 아이씨 저거 안 할래 그냥 우리 펑크 안 할래. 그냥 크라인으로 탈래. 섹스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이 집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일집밖에 없잖아. 한번 인터뷰에서 자꾸 그거를 집요하게 물어봐서 우리는 그런 펑크 아니라 우린 조선 펑크다라는 말이 그때 그때 말달리자를 만들게 된 계기 같은 것도 옛날에 들어오기에는 이상하게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오면은 이제 같이 술을 먹다 보면 되게 음악에 되게 진지한 막 담론 막 이런 거로 토론을 많이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부끄러운데 그때 막 서로 막 이거는 어떤데 저건 어떤데 막 펑크는 어쩌고 막 머리 세이가 뭐 가사가 뭐 어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엄청 수치하고 우리한테 가르치러 들었잖아. 그 뭐라 그랬냐면은 공사장에 무슨 공사 소리가 소음이 음악 같지 않아 막 이렇게 개소리를 하는 거야. 뭐야? 약 먹었나? 미친네. 하여튼 진짜 내가 듣기에는 우리가 듣기에는 뭐지 이게? 그래서 닥쳐라는 말도 나왔던 것 같고 조선 펑크란 것도 그냥 한국 사람이 하니까 조선 펑크다 그냥 그렇게 된 거. 어떤 밴드에서는 걸출한 기타리스트가 있다던가 아니면 보컬이 막 확 탤런트 있고 그런 밴드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걸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각 악기의 프로페셔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섯 명이 뭉치면은 만들어지는 케미컬한 그런 것들이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발전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마 원동력이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인 이 원동력이지. 저희는 그리고 또 끼리끼리 친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는 애증을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그런 것 같고 상면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호날두 메시처럼 누가 끌어가는 팀이 아니고 대신에 포지셔닝이 잘 됐어요.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그런 게 소외되지 않고 같이 즐겁게 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끼리 결혼 안 해서 그런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달리자를 1년에 한 100번 한다고 그러면 두 번 반복하는 것도 사실 지겹거든요. 성격 같이 절대 못하는 사람인데 한 주 때도 한 번 이상 안 하잖아. 근데 계속 잘하는 이유는 매번 틀리게 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틀린다고 막 우주로 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안에서 어저께 연주한 거랑은 다르게 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박혀 있는데 약간 뮤지컬 같은 느낌도 있는 게 항상 우리는 공연이 많고 공연장에 가면 새로운 관객들이 말다리자를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보고 그러면은 우리 되게 설레요. 한때는 이제 말다리자가 이제 CF에 나왔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크라잉넛이 뭔지는 몰라도 말다리자는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 시절에. 좋은 노래를 더 많이 보여주고 또 새로운 노래니까 더 해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계속 말달리자만 찾으니까 사실 그때는 조금 아 말달리자 아 안 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역으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곡을 하나 보려고 뭐 광주면 광주 뭐 부산이면 부산에서 왔는데 아 이런 관객들도 있는데 이제 뮤지션의 자세로 너무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말달자 할 때마다 회사원 복장으로 왔는데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그 곡 하면 막 넥타이 풀어갖고 막 이렇게 돌리고 그런 거 보면은 노래를 하면서 음악하는 보람도 느끼고 재미있어서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마장에서는 말달리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마장에선 노브레인도 말달리자 하는데 그러니까 하려던 얘기가 뭐지? 25년 시작할 때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25년 관련 이런 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와 참 올해도 달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들게 되었어요. 요새 그리고 락 음악이 사람들이 인기가 좀 없어지고 우리도 되게 오래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잘 모를 수도 있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힘들고 그런데 분명히 내 생각에는 우리 스스로 좋아하고 더 오래 가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더 리스펙트를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중간에 힘들어도 힘들면 서로 얘기하고 그 대화도 하면서 재밌게 공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5년 꽤 긴 세월이거든요 생각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말 잘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 건강 챙겨야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너무 막 잘하려고 새로운 거 하려고 이렇게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지금 유지를 해서
그 속도를 맞춰가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1995년에 상수동 클럽 들어가서 오디션 볼 때 그냥 난 평생 음악 할 거야 그랬는데 올 것 같지도 않은 2020년이 와갖고 25주년이 됐는데 다들 너무 고생했고 진짜 아프지 말고 계속 오래오래 좋은 음악 하자. 죽을 때까지. 참 성격도 안 좋고 멘탈도 유리고 개 멋이 쭉쭉쭉쭉 같은 새끼인데 참 20년 동안 잘 해줘서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뻥이고요. 사람 저기 변하면 일찍 죽는 데서 어차피 이미 내가 생각하는 일찍의 시점은 아니지만 30년 볼게요. 나는 거짓말쟁이 너도 거짓말쟁이 우린 지금 모두 여기 다 죽자 나는 거짓말쟁이 너도 거짓말쟁이 우린 지금 모두 여기 다 죽자 크라잉너트의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호! 크라잉너트 2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크라잉너트 25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벌써 25주년이라니 정말 장하구나. 크라잉너트 브레버! 크라잉너트 25주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아, 리자 크라잉넛 2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형님들 파이팅 락스 게리 크라잉넛 25주년 25주년
룩셈부르크 아, 아, 아르헨티나 룩, 룩, 룩셈부르크 아, 아, 다 같이 해볼까요? 룩, 룩, 셈부르크 아, 아, 룩, 아, 룩셈부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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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표정 지금 빵야TV에 제대로 접속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크라잉노트 25주년 기념 콘서트를 맞아서 사실은 원래 여기 성수동 S팩토리에서 대면으로 여러분들이랑 함께 이 공간에서 같이 떠들고 슬램도 하고 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하게 돼갖고 저희는 그 이렇게 취소됐을 때 사실 1년을 겁나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저희도 너무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취소될 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렇게 빵야TV에서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께 만날 수 있게 돼서 좋다고 그래야 되나? 다행이지 뭐. 그렇죠. 전혀 만날 수 없지만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네, 그렇죠.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25주년 콘서트 오늘의 각오를 한번 각오 18살 된 캡틴 락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방년 18세의 캡틴 락이고요. 글쎄요, 저희가 25년 동안 공연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게 좀 나름 큰 공연이잖아요. 근데 너무 기합이 들어가면은 이게 또 이게 좀 실수가 또 잦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가고라고 하면은 약간 클럽에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공연하는 그런 가고 아닌 가고가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았어? 좋았어. 좋았어. 달려야지 그러면. 야! 준비됐죠? 뚜뚜뚜뚜 다음에 잘하자 데킬라 원샷 같이 쪄요 쫌쫌쫌 뛰어 샴페인 풍경 데킬라 원샷 생맥주 마셔 인생 즐겨 어차피 모든 게 잘할 될 거야 다음에 잘하자 데킬라 원샷 멋진 아이 어디서 본 것 같아 이 음악 끝나기 전에 우리 같이 춤을 추고 싶어 샴페인 풍겨 테킬라 원샷 생맥주 마셔 인생 즐겨 어차피 모두게 잘안 될 거야 다음에 잘하자 테킬라 원샷 가진 게 없었잖아 이 음악 끝나기 전에 우리 같이 춤을 추고 싶어 샴페인 풍경 데킬라 원샷 생맥주 마셔 인생 즐겨 어차피 모두게 잘 안 될 거야 다음에 잘하자 데킬라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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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 그대 갈 뿐이야 다음에 찾아 데킬라 원샷 남의 것을 원하지 마 있잖아 소중한 친구 다시 또마치 밝아온다 다음에 잘하자 데킬라 원샷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요즘 저희 노래가 꽤 리메이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노래를 최성수 선배님이 불후의 명곡에서 또 불러주시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또 명동 콜링이라는 노래를 민혜겸 선배님이 또 불러주시고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또 카더가든이 불러줘가지고 카더가니? 어디 가니? 그래서 요즘 되게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13년 전 노래인데 이렇게 또 관심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저희도 기분이 솔직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추워질 때쯤 아마 오늘이 입동인가 그럴 거야. 맞아 오늘 입동이야. 마치 예, 겨울에는 여러분 명동 콜링을 사랑해 주세요. 명동 콜링. 갑자기 추억들
있어 밤하늘 보름달만 바라보네
크라이너트의 섹시 아코디언 인수킹. 아직 접속 끊으신 거 아니죠? 접속 아직 안 끊었어. 네. 지금 전 세계 360국에서 약 2만 6천여 명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버가 지금 폭주 바로 직전이에요. 야, 대단한데? 360국이었구나.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써주시면은 지금 저희는 공연을 하느라고 읽을 수는 없지만 공연 후반부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뽑힌 사연들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저희를 응원하시는 댓글도 좋고 아니면은 얘네 누구냐 잘 모르겠다 그런 댓글도 좋고 뭐 예, 노브레인인가 뭐 이런 댓글도 좋고 아무튼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감동원인가 이따가, 이런 댓글도 좋아요. 저희가 이따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또 우주가 나왔어. 깜짝이야. 하늘에서 떨어지셨나? 와이어 와이어도 없는 검정 천사 분이 누구시냐? 안녕하세요. 저는 롤링쿼츠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아이리라고 합니다. 네, 롤링쿼츠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아이리입니다.
오늘 저희 크라잉넛 콘서트의 노래를 도와드리려고 도와주시려고 오늘 어려운 발걸음 찾아주셨어요. 아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너무 감동이에요. 나 이거 연주하기만 기다렸어 지금. 아 정말요? 나머지는 다 그 에피타이저였고요. 지금부터 공연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롤링코치 친구들이 지금 다 응원나와 있어요. 나 무슨 저기 걸그룹인 줄 알았어.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긴 한데 예전에 저희 그 크라잉너트 챌린지 했을 때 롤링코치 분들이 이 노래를 그 연주를 해주셨거든요. 아, 씨, 대박. 와, 근데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와. 이제 솔직히 우리보다도 잘하지 않았어? 그랬어. 잘 살렸지.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음에 배워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때마침 배우게 됐습니다. 저기 한 말씀 또 인사. 롤링코치 팬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팬분들과 크라잉너트 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밴드 소개 잠깐만 이렇게. 아 저는 작년쯤에 공연하기 시작한 롤링코치의 기타리스트 아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 어렸을 때부터 크라잉도 완전 팬이었고요. 지금 너무 감동이에요. 25주년 축하드립니다. 와. 준비되셨어요? 네. 네. 신장의 노래.
땡큐 아이. 여러분 다시 한번 댓글로 롤링 코치 슈퍼 기타리스트 아이리에게 뜨거운 댓글 부탁드려요. 박수 댓글. 앞으로 롤링 코치랑 같이 공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콜라보도 많이 하고 사실은 또 저희가 오늘 단독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공연 홍보를 좀 안 했는데 11월 중에 저희가 월드 와이파이 콘서트를 투어를 하거든요. 그때 아마도 롤링 코치랑 같이 한번 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와우. 밤에 또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요. Yo. This is hip hop. 오예! 나무가 사라져간 산길 주인 없는 바다 그래도 좋지 아니한가 내 맘대로 되는 세상 밤이 오면 사무봤던 기억 일기 쓸만한 노트와 연필이 생기지 않아 나 내 맘대로 그린 세상 우리 노래해 더 나아질 거야 우린 추억해 부질없이 지난 날들 바보같이 지난 날들 그래도 나는 죽지 아니한가 바람에 흐를 세월 속에 우리가 지냈진 않아 이렇게 우린 웃기지 않는가 우리도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래도 나는 좋지 아니한가 바람에 흐를 세월 속에 우리 같이 있진 않나 이렇게 웃기지 않을까 울고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세상에 우리 태어났으니까 좋지 아니한가 바람에 흐를 세월 속에 우리 같이 있진 않나 이렇게 웃기지 않을까 울고 있었다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세상에 우리 어디 있겠지
수는 없잖아 baby now. 그저 앞만 보는 달렸지 너의 꿈 너의 모든 땀방울. 그래 나도 이제 너와 함께 뛰리라. 가자 나가 싸워 이기자. 속절없이 당해온 세상 서럽게 떨어지는 눈물들 나도 이제 두 번 다시 울지 않으리. 가자 나가 싸워 이기자. 부딪혀 아직도 부딪혀 넌 아직 쓰러질 순 없잖아 baby. 달려가 다시 또 달려가 넌 아직 멈출 수는 없잖아 baby. 부딪혀 아직도 부딪혀 넌 아직 쓰러질 순 없잖아 baby. 달려가 다시 또 달려가 넌 아직 멈출 수는 없잖아 baby now. 그저 앞만 보면 달렸지 너의 꿈 너의 모든 땀방울. 그래 나도 이제 너와 함께 뛰리라. 가자 나가 싸워 이기자. 속절없이 당해온 세상 서럽게 떨어지는 눈물들 나도 이젠 두 번 다시 울지 않으리. 가자 나가 싸워 이기자. 부딪혀 가지고 부딪혀 넌 아직 쓰러질 순 없잖아 baby. 달려가 다시 달려가 넌 아직 멈출 수는 없잖아 baby. 그저 앞만 보면 달렸지 너의 꿈 너의 모든 땀방울. 그래 나도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어 멈출 수는 없잖아 baby. 부딪혀 가지고 부딪혀 넌 아직 쓰러질 없잖아 baby. 부딪혀 가지고 부딪혀 넌 아직 쓰러질 순 없잖아 baby. 달려가 다시 또 달려가 넌 아직 멈출 수는 없잖아 baby. 부딪혀 가지고 부딪혀 넌 아직 쓰러질 순 없잖아 baby. 달려가 다시 또 달려가 넌 아직 멈출 수는 없잖아 baby now. 그동안 저희 옛날 영상이 나갔던 것 같아요. 저희 뭐 아기 같고 철없었던 시절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저희 좀 나이 들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계속 같이 가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주실 거죠? 가요, my darling. 그렇게 울지 말아요. 수줍고 달콤했던 키스 머릿속에 떠나지 않네. 이렇게 끝이 났지만 후회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나의 그대는 새처럼 됐겠지. Yeah, yeah. 그러면 안 되는데. 잘 가요 저기 멀리. 잘 가요 my darling. 그렇게 울지 말아요. 수줍고 달콤했던 키스 키스 머리
속을 떠나지 않네. 이번 곡에는 굉장히 부르기 힘든 게스트분이 한 분 와 계시거든요. 거의 연예인이지.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뭐 말이 필요합니까? 신사 숙녀 여러분 소개합니다. 호란! 안녕하세요, 호란입니다. 하나도 안 바쁩니다. 하나도 안 바빠요? 집에 누워있다가 나왔어요. 아 오늘 상당히 예쁘신 것 같은데 오늘 샵에 갔다 오셨나 봐요? 아 오늘 공연을 위해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오빠랑 보색 대비로 머리도 해오고 오늘 여자 게스트분들이 되게 이제 핑크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까 아이리시도 그렇고. 아 그렇네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같이 할 노래 물밑의 속삭임이란 노래죠. 네. 아 너무 좋아하는 노래요. 사실 이제 크라잉넛의 25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크라잉넛 챌린지가 또 한 번 싹 돌았었잖아요. 싹 돌았죠. 크라잉넛 노래 다시 부르기. 네. 저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어떤 노래를 내가 해야 되나, 어떤 노래를 내가 해야지 누가 되지 않을까, 소화가 될까. 쭉 하다가 이 노래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노래를 커버를 했는데 윤식 오빠가 그거를 딱 보시고 나중에 무대에서 한번 하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네 떨렸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그 이후로 제가 한 반년 기다린 것 같은데 그게 오늘이에요. 공연이 없었어. 네? 공연이 없었죠. 공연이 있기가 그렇지. 어려웠죠 그동안. 있기가 어려웠죠. 네 맞아요. 의미 있는 공연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색음이 돼 무슨 미련이 널 기다린 마다 속에 가졌구나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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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아래 굽은 바람 라라라라라 정거진 마도를 두려워 마라 널 기다린 전설 속으로 어서 가자구나 지켜줄게 내 마른 발에 내가 널 끌어줄게 내 아련한 고민 밑에 속삭인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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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친 파도를 두려워 마라 널 기다린 전설 속으로 서 가자꾸나 줄게 내 마른 말에 내가 너를 끌어줄게 내 아련한 곳 밑에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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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속아자꾸나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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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 가자꾸나 라라라라라 5천년 속 널 기다린 바다 속으로 용왕이네 나라로 가자꾸나 용왕이네 나라로 가자꾸나 용왕님의 나라로 가자꾸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크라잉넛 계속 많이 사랑해주세요. 호란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란 댓글 박수 부탁드려요! 예! 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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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란! 아이패드 놔두고 갔다. 아니, 게스트가 이렇게 여성분들로 두 팀 나오니까 너무너무 공기가 좋아진다. 네. 앞으로 여자 게스트 많이 이렇게 또 부탁드려야겠다. 자 이제 또 달려볼게요. 달려야지. 퀵 서비스. 브롱 브롱 브롱. 간다. 퀵 서비스. 원 투 원 헛. 하하하. 나는 퀵 서비스맨. 워호. 라파라파 배달해드립니다 오직 주스피드 그리움에 빠진 연인들이나 원자폭탄도 배달됩니다 차가 막혀도 걱정 없는 나는야 퀵서비스 맨자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 이름도 대단히 대단해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저 절대 됐는데요. 오늘 하루 쉽니다. 사고 났거든요. 너무 빨리 가다가 여자한테 채웠죠. 이제 사랑 대단하네요. 너무 빠르면 안 되거든요. 그녀만도 몰라줘. 난 바보야, 난 바보야. 하신다면 소리 질러!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번개처럼 달려갑니다. 제가 직접 사랑해드려요. 이제는 천천히 내 이름은 잡아준 그대 오늘 밤이 딱새로 노래를 해.
여러분은 방금 전에 뮤직 주세요. 어쿠스틱 판타스틱 엘라스틱 드럼스틱 시골스틱 Stick in my eye. 여러분 재밌게 잘 보고 계시죠? 저희 크라잉너트 지금 딱 절반을 넘어섰는데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이제부터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을 환상의 세계로 판타스틱 엘라스틱 드럼스틱 립스틱 체스틱 접속 끊지 않고 말고 접속 끊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예! Yeah! 오늘 뒤풀이는 저기 저희 홍대 쪽에 오시면요 길거리에서 만취한 크라잉넛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보고 혹시라도 반갑게 인사드리면 저희가 맥주 한잔 쏘겠습니다. 락앤롤 홍대에서 만나요. 끝까지 지켜보세요. 저희가 사고를 쳐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지 않길 바랄게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노브레인이었습니다. 판타스틱 엘라스틱 챕스틱 드럼스틱
15년 전에 시작되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꿈을 꾸는 줄도 모르고 색시멘트 발자국 내다 그저 욕만 바가지로 먹고 있는 줄도 모르지 일어나 세상에 더러운 쓰레기는 네가 아냐 부족한 것은 없어 단지 하나 그저 너 에게 잘 보이고 싶어 꾸리치네 차가운 사람들 속 어찌하나 나는 이 도시 속에 구식 난로를 태울 거야 걔가 말하네 좀 가오 그저 나는 배고파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똥개라 해도 상관치 않아 그저 나는 따스한 사랑이 필요한 줄 모르지 일어나 세상에 더러 빠져나오기 힘들어 하는 작은 게 하나 차가운 사람들 속 없지 않아 나는 이 도시 속에 구식 난로를 태울 거야 걔가 말하네
원반 김인수, 기타 이상현 박수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아직 다들 안 나가셨죠? 오케이.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느낄 수 있어. 화장실에 갈 수 있을지도 몰라. 화장실 이렇게 핸드폰 가서 보실 수도 있어. 아, 그렇지. 맞다. 어, 그렇지. 아이, 그날 알라지. 저희가 1995년 20세기부터 시작한 밴드인데요. 95년부터 2020년까지 25년이 됐거든요. 네, 25년이 지난 동안에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제 제일 막내고 제일 어렸거든요. 그래갖고 뭐 저희 태어난 해에도 막 사람이 태어나냐고 막 형들이 그러고, 이제 여자만 보면은,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 여자만 보면은 다 저희보다 누나니까 다 누나 형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2020년에 와갖고 누나 그러면은 이제 뺨때기 맞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우리보다 키 크면 무조건 형 누나 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요새는 그랬는데 다 형 누나가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어 사실. 형 키자. 키순으로? 어. 우리 왜 이렇게 안 자랐어? 아니야, 나의 성장판 아직 다치지 않았어. 집에 놓고 왔을 뿐. 95년부터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는데 뭐 그동안에 뭐 여러 트렌드가 있잖아요. 뭐 어떤 때는 댄스 음악이, 어떤 때는 또 힙합이, 어떤 때는 또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가 유행하고 그렇지만 저희 크라잉넛은 그래도 심지 있게 별로 유명해지진 않았을지도 몰라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락으로 그냥 담그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트로트도 한번 해보라 그러던데. 하자! 밤 깊은 밤 보정. 우리 노래 알고 보면 트로트 끼가 좀 많이 있어. 아, 그러니까 뽕 끼가 좀 있어. 역시 뽕의 민족. 좀 이상하다. 아, 그렇네. 이상한데? 트로트. 저희가 만든 거 중에 제일 아닌 장르. 어색한 보사노바. 이거 사실 웃기려고 만들었는데 되게 안 웃겨요. 아, 망했어요. 웃기는데 실패한. 그래서 계속 안 웃기는 쪽으로 가보려고요. 해보겠습니다. 그 딱 한번 가본 브로드웨이 새벽 3시. 우와, 가봤어. 가봤지. 도시의 밤은 깊은 유혹 속으로 나를 데려가려 하네. 숨어 있기에도 힘든 우리 영혼은 언제 위로받을까. 내가 말했던가, 세상의 모든 것은 중독되어 가고 있다고. 아무도 이 도시 생태계를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하지. 불빛들에 숨어 있는 별들과 내가 여기 서 있는 어두운 강변의 물고기들은 아마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의미를 두고 있겠지.
밤은 깊은 유혹 속으로 나를 데려가려 하네. 숨어 있기에도 힘든 우리 영혼은 언제 위로 받을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크라이너트 섹시 아코디언 이슈 아킴. 비둘기야 어딜 가니 나랑 같이 춤을 추자. 비둘기야 어딜 가니 나랑 같이 술 마시자.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났지. 게시판도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 네. 그 우리가 비둘기 노래 많이 불렀으니까 우리나라 비둘기 인구수만큼 다 이름 불러준 것 같다 지금까지. 출첵. 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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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리 시길라. 야. 야. 열화와 같은 소원에 힘입어서 다음 곡 가자. 오 콜. 하니 원 투 쓰리 포. 나의 친구야 오늘은 어디 가니? 무슨 일 하고 하루를 흘러가니? 밤을 새고 기타를 치고 꿈도 꾸지요. 술 퍼붓고 시비 붓고 한숨 쉬면서 앞으로 가서 말 못하고 뒤돌아섰어 훌쩍이. 하, 하, 하! 라이! 뚜루루 뚜뚜루루루루 나의 하이 이것만을 기억해줘. 있던 시간 속에 너의 모습에 살아있다는 걸 소개합니다. 피싱걸스 삐삐야. 나의 연인아 무슨 생각하니? 어떤 세상에 홀로 남아있니? 하잖으라고 거리에 나가 수다도 떨지 행복하고 행복하고
제가 한 20년, 아니 피평아 잠깐만 잠깐 얘기 좀. 20년 동안 허니 많이 봤거든. 근데 정말로 연기력이 여자 안경으로 보는 줄 알았어. 대박. 진심이었어요? 너무 좋아. 아니 근데 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얼마 네. 전에 윤식이랑 싱글랑 냈잖아. 그 얘기도 해주면 되게 네. 좋을 것 같아. 아 그쵸. 소개도 한마디. 네가 빅싱글스 소개도 해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똥꼬발랄 비글비글 펑크락 퀸핀 싱글스 너 캔돌 예이 예이 비핑입니다. 네. 얼마 전에 윤식이 오빠랑 네? 영광스럽게도 저희가 싱글화란을 냈어요. 네 맞아요. 네 디어라는 진짜 달달한 곡인데 네, 펑크 아니에요. 아니요 오빠랑 제가 불렀으니까 펑크인 거예요. 아, 펑크는 맞고. 네네. 아 그래서 이번에 그 디어 좀 반응이 괜찮습니다. 이게 다 오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크라이너 오빠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꿈만 같아요. 진짜 이거는 저희가 영광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저희 27일에 또 앨범이 나오니까 네 27일에 정규? 네 아니 저희 EP 네 와우. 미니 앨범 나오는데 4곡 나와요. 4곡 네. 그래서 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피싱걸스 크라이너 게스트 필요하면 꼭 불러주세요. 네 오빠들 그 뭐야 55주년 때 또 불러주세요. 예. 숨 좀 골라 쉬고 있어. 좋다요. 이로써 게스트 세 분이 차례가 끝났지. 이제 우리 몫이다. 옛날 생각도 나고 25주년이니까 저희가 아월레이션 1집에 수록된 곡이에요. 95년도 드럭에서부터 불렀던 곡이고요. 펑크걸 들려드릴게요. 1, 2, 3, 4, 5 정류장에 서본 그녀 웬일인지 펑크와 것 같아 그녀를 본 순간이야 울면서 느꼈지 모두 같은 멋진 모습 속에 그녀만이 더럽고 깨끗해 나와 같이 노래 부르는 그녀는 내꺼 오직 나만 바로 위해 살아왔어 이제 날 수 있어 할 일을 찾았어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어 이제 날 수 있어 하나가 무엇이지 그녀는 나의 이름으로 말했지 모두 더럽고 똑같아 세상이 싫어 이제 좋아 너를 좋아할 거야 정류장에서 본 그녀 웬일인지 펑크락커 같아 그녀를 본 순간이야 서로를 느꼈지 모두 같은 멋진 모습 속에 그녀만이 더럽고 깨끗해 나와 같이 노래 그녀는 내꺼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왔어 이제 날 수 있어 하늘을 찾았어 오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어 이제 날 수 있어 그녀는 나의 옆으로 말했지 모두 덮고 똑같아 세상이 싫어 이젠 좋아 너를 좋아할 거야 What can I fall in love fall in love
순이 우주로 순이 우주로 순이 우주로 감옥으로 야 순이 우주로 미쳤나봐 오늘 밤도 빙빙 도는 이 세상 미쳐가는 나는 이제 저 우주로 떠나간다 어디에 소원아 자꾸 멀어지는 우리 집 앞과 베란다 저 하늘의 별들 깜빡이는 여긴 어디야 꿈에서 보낸 귀에 들려오는 내가 좋아하던 멜로디 못 찾겠다 꾀꼬리 불러봐도 대답 없는 외로운 난 술래미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자꾸 멀어지는 내 가슴 속을 빼란다 어딜 봐도 미로 깜깜한 걸 여긴 어디야 꿈에서 깬 내 모습 소중한 장면 기억한다 그날 너의 곁에 앉아 노래를 부르던 날 꿈의 노래 꿈의 노래 꿈의 노래 방금 드럼 좀 멋있었다. 오. 아직 다 자리에 계신 거죠? 접속 끊으시지 않으셨죠? 네. 우리 엄마 연결할 줄 몰랐는데 했나 모르겠어. 엄마 댓글 남겨봐. 어머님 감사합니다. 훌륭한 아들들이에요. 엄마 운이 좋은 거지 나 같은 아들라서. 나는
그 우리 어머니도 저 모른다 하셔서 집에 가서 컴퓨터에 연결해 주려고 갔는데 아빠 프린터 고쳐주고 왔어. 잘했어. 대단한데? 일타 쌍피하고 왔네. 효남. 국내 최초 효도 펑크 The Cranger. Yeah, feel me. 그 왜 잘생긴 사람이 난입을 했다. 나도 와이프 이거 보고 싶다 그래서 결제하려고 했는데 어플을 안 깔아가지고 결제를 못했어요. 초대권이 없지 여기, 그지? 네, 이 곡을 위해 여기 드럼에 저희 매니저인 네, 저희 매니저 전태웅 군입니다. 우후! 멀티야 멀티. 요즘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돼. 티셔츠가 엄청 잘 어울리죠. 저 쫄티지? 아니야? 투엑스 아니. 이번 콘서트를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해줬어요. 진짜 대박. 영상 다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그 영상도 다 만들었어. 저희 크라잉너트 머천다이즈 25주년 공식 티셔츠 홍보입니다. 홍보 좀 할게요. 저희 크라잉너트 굿즈가요. 상혁이가 또 디자인을 했어요. 이게 오피셜 티셔츠고요. 그리고 또 상혁이가 만든 또 티셔츠가 파이어 크래커에서도 팔고 있어요. 그리고 캡틴왕 마켓에서도 팔고 있고 12월 달에 저희 크라잉너트 더블 LP가 발매가 됩니다, 여러분. 16CD로 나왔던 그 베스트 앨범이 LP 두 장으로 화려한 두 개로 속지가 있는 LP로 탄대. 정말 소장같이 있고요. 제가 시장 조사 다 해봤는데 이거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아, 진짜. 나 그것 때문에 LP 플레이어 지금 사야 돼. 맞아. 아니야, 이렇게 그냥 놓고만 있어도 예뻐요. 거기 그렇지. 상면이가 또 아트워크를 아시죠? 유화로 그렸는데 얘가 상면이. 그게 정말로 작품 같아. 아, 그리고 그 LP 가운데 그 들어가는 것도 색칠 예쁘게 했어요. 그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되게 술에 취한 것 같은 매직아이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사이키델릭 그 여러분 그거 사셔서 이게 아니라 진짜 취할 거잖아. 그 맛에 듣는 거죠. 이 악기가 뭐야? 아, 이거는 우크렐레의 기타판. 기타렐라라고. 기타렐라? 예, 검은 우크렐레를 잘 못 쳐가지고 뭐라도 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져놨습니다. 예, 김미더 어머니 할게요. 힙합! 드럼이 없으니 태웅 매니저 도와줘야겠어. 마음을 넓게 가지고야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봐 볼까. 마음을 넓게 가지려면 어느 정도 생활의 여유까지 맞추려 필요겠지. 역시 돈이 좀 필요해. 물질적인 삶에서의 행복보다 나는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한 사람. 한 끼를 먹어도 맛에 싼 것들은 정신만으로 먹을 수 없겠더라고. 역시 조금은 돈이 필요해. 참아내야 돼. 참아내야 해. 참아내야 돼.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해. 흠내내야 돼. 성실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말 잘해야 돼. 기도 커야 돼. 맥스어야 돼. 돈까기까지 해야. 어찌 내가 할 일이 될지도 없는지 오늘 마음이 갑갑하네. 취직을 해야겠고 대학을 가려니 머리는 나쁘고 돈도 다 떨어졌지. 나는 듣골 브레이커. 신념은 무너지고 가슴은 미워. 내 생활은 무너지고 그녀는 멀리 떠나가네. 이런 젠장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고 싶어도 용기도 없는 날 멀도 바꾸서 캥다 필요 없어.
참아내야 돼 참아내야 해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해 노력해야 돼 금연해야 돼 성실해야 돼 부처내야 돼 말 잘해야 돼 기도 커야 돼 빼기 써야 돼 착한 일까지 해야 Give me the money, give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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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the money. 물질만이 지배하는 더러운 세상, 인생의 짓기 따위 없겠지. 기적도 필요 없어, give me the money, give me the money, give me the money. 물질만이 지배하는 더러운 세상, 인생의 짓기 따위 없겠지. 기적도 필요 없어, give me the money, give me the money. Oh yeah, yeah. 감사합니다. Yeah! Peace man! Hip hop! 모두가 잠든 이 세상 달콤한 꿈 조용히 숨 쉬는 이 도시의 비애로 하늘로 날아올라 소리쳐 이 깜깜한 세상에 아이들 모두 깨워 이 밤 달려보자 Go! 반짝이는 나의 credit Oh darling 멈춰버렸나 길바닥 어지러운 불빛 빙글빙글 돌아 돌아가는 술취한 미친 세상 갖고 싶었지 모두가 꿈꿔온 장난감 왕국 그날 술을 헤매이며 밤새 뛰어놀던 저 꿈결 같던 세상을 걷던 너와 나 길을 잃었나 너무 무서워서 멈춰버렸나 다시 돌아 외전목만 깔아 청룡열차 내 가슴 속 터져라 제트 엔진 다시 기억해 꿈들을 돌아가 달려보자 이 밤 달려보자 부딪혀 가슴은 벅적 쉬도록 소리쳐 멈춰버렸나 길바닥 어지러운 불빛 빙글뱅글 돌아 돌아가는 술 취한 미친 세상 갖고 싶었지 모두가 꿈꿔온 장난감 왕국 모든 게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는 저 꿈결 같은 세상을 걷던 너와 나 길을 잃었나 너무 무서워서 멈춰버렸나 다시 돌아 배정목만 깔아 청룡열차 내 가슴 속 터져라 제트기타
박자 신호로 세상살이 쉽진 않지 욕도 많이 처먹었지 그래도 난 노래했지 계란으로 빠위쳤지 이것이 내 가야할 길
감사합니다. 앞에 영상 어우, 끔찍한데요. 네. 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올려주셨던 응원 메시지, 댓글 이런 거를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들이 올라왔을까요? 노사연. 에이, 나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한 명씩 읽어볼까? 뭐, 한 명씩 내가. 읽어라고. 이거를. 김치만두님? 김치만두님. 김치만두. 지금 아기 임신해서 8개월 됐어요. 스트레스 풀고 태교하고 가네요. 나중에 애기랑 같이 공연 보러 갈게요. 락앤롤. 지금 태교. 예, 괜찮겠죠. 락앤롤 베이비 신정아. 우리 8개월 됐으니까 여기 8개월 25살이 될 때까지 저희 클라이언트 해야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겠지. 그리고 태교 음악에 좋아요. 예, 지금 뭐 저희 크라잉넛 음악 듣고 잘하면 좋대요. 펑크락의 클래식. 그렇지. 근데 실제로 태교 음악이 뱃속에서 듣기에는 그 막 락 음악 같이 드럼이 이렇게 비트가 막 센 거 있지. 아, 진동으로. 그런 게 되게 좋대요. 그럼 크라잉넛 대박이네. 그 하기 전에 그 공지 사항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저기 무슨 댓글 창에 이렇게 또 도네이션 하는 게 있나 봐.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뭔가를 눌러 주시면 저희 크라잉넛 생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몰랐어. 나도 방금 알았어. 인수형 버튼이 여기인데 공연을 보다가 해서 영어야 형. 버튼을 계속 실수로 누르셔도 돼요. 예, 해바이님께서 Long live rock and roll, Long live crying not, Hello from France. 예, 프랑스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해석을. 영어야. 아, 영어야. 야, 한글 발음으로 제가 Long live rock and roll, Long live crying not, Hello from France. 감사합니다. 메르스 버크. 네. 영원하라 뭐. 메르시. 길게 가자 이런 뜻이구나. 감사합니다. 이거. 스테무. 우이. 정끄정님. 진짜 무슨 깡인지 말달리자 하나면 믿고 락패에서 크라잉넛 라이브 처음 영접하고 친구랑 셋이서 그날 입덕했더랬죠. 좋은 명곡 너무 많아. 감사합니다. 하나 더. 네, 공드리리님. 이제 8개월 된 우리 아기 엄마 손잡고 락패 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함께해 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8개월. 네. 결혼하고 아기 낳기 전부터 저희 이렇게 음악을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네. 어, 많아요. 어허. 레이디 제이드님 맞죠? 레이디 제이드님. 삼촌들 잘하고 있어요. 아들이 전해달랍니다. 와. Thank you, baby. 네. 조카님, 아, 감사합니다. 아,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거? 아, 이게 간추린 그거야. 아, 간추린. 우리가 이걸 계속 간추린. 이럴 게 없네. 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 집에 가서 진짜 캔맥주 까면서 다 읽어볼 거거든요. 오늘 뒤풀이 하면서 읽자. 그럴까? 좋았어. 좋았어. 그럼 뒤풀이를 해야 되네. 그렇지. 좋았어.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희 매니저님, 저희 뒤풀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기타 안 맵고 서 있으니까 되게 좋다. 윤씨야, 너 기타 안 매니까 되게 좋지? 허리 안 아프지? 아, 기타 치고 싶어요. 진짜? 진짜? 아직 그때 손가락이 이제 부러졌었는데 이제 뼈는 다 붙었는데 그치. 아직 좀 뭐랄까 감각이 안 돌아와서 해동이 좀 덜 된 상태 같아요. 아직 들겠는데 그럼 조만간 네, 빨리 나와서 새끼손가락으로 물고 나무 서 있고 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철사장. 철사장. 네. 단련을 해야 빨리 기타 쳐서 제대로 된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아프지 말자. 네. 오래오래 찾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더라. 네, 그러니까요. 나도 최근에 넘어져서 아니 어디 부딪혀서 발가락 엄지 발톱이 빠졌어요. 되게 애기발 같아. 3살이야. 요즘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잖아요. 누구보다도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번 곡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분 세탁 들려드릴게요.
실수해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물어줘도 괜찮아. 누구나 한 번쯤은 바닥치니 죽는다 말듯이 눕는단 얘기를 해봐 무장난. 시계도 시간은 흘러가지 항상한 가지도 봄이 오면 꽃이 핀 청소에 더럽게 어지러운 네 방 청소에 촉촉히 우울해진 머릿속은 괜찮아 괜찮아 잘될 거야 오늘은 살아있네 고장난 시계가 멈췄어도 오늘은 살아있네 비틀대고 방황하고 실수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무너져도 괜찮아 누구나 한 번쯤은 바닥치 죽는다 말듯이 놓는다 얘기를 해봐 도장한 시간이 흘러가지 않다가 가지도 봄이 오나 꽃이 피지 청소해 더럽게 어지러운 네 마음 청소해 촉촉히 우울해진 머릿속은 괜찮아 괜찮아 자, 또 달려보자!
마지막 토요일! 오이! 저런 일도 많지만 내 옆엔 언제나 같은 얼굴들 나의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여 마음을 열어라 옆으로 오라 술값이 없다고 겁먹지 마라 첫 잔은 내가 사고 마카는 마스터 술 취하다 술값에 술술 나오는 법 우울한 표정 풀고 이리로 오라 시간이 지나면 넌 집에 가겠지 해가 뜨면 여기도 눈을 닫겠지 그러나 지금은 모든 걸 잊어라 여기서 살아난다 내 생활 토요일 1, 2, 3, 4 마지막 토요일 내 인생 마지막 일요일 원한 수고끔 토요일부터 조져라 부어라 마셔라 춤을 춰라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최고와 마지막 한 잔까지 지금까지 25주년 동안 계속 저희 크라잉넛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뭐 막 오늘 이제 저희 이 비대면 공연이 있기까지 준비해 주신 영상팀 또 사운드팀 그리고 오늘의 저희 잘생긴 매니저 안준석 실장과 또 전태웅 직급이 뭐지? 전 매니저. 아, 전 매니저님. 전 메이어 동생 전 매니저. Oh yeah. English. Yeah. 그리고 Rolling Crowds and the Fishing Girls and the Horan. Oh yeah. Yes. Beautiful. So beautiful. Oh yeah. So sweet.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인디에서 이렇게 음악하면서 또 저희가 공연하는 걸 보고 막 이제 나도 기타를 쳐야겠다, 막 음악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음악을 하게 된 동생들도 많고 또 저희 뭐 가족 부모님들도 다 감사하고요. 또 저희 이 빵야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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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오늘 25주년을 이렇게 성대하게 공연을 했으니까 오늘 뒷부리를 거하게 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26주년 기념 공연 준비를 하자. 네. 그러자. 네. 저희가 25주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안 웃길 것 같다. 아니야, 괜찮아. 25년을 하면서 제일 허탈한 순간은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도 저기 노브레인이랑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크라잉넛입니다. 저희가 찐 원조 조선 펑크락커 찐 말달리자 마사회 보고 계시죠? 저기 말달리자 경마장에 노브레인 부르면 안 돼요. 크라잉넛 불러야 돼 우리. 그 부정타 노브레인 그 목소리 갈라져갖고 이상해. 요새 맥주 중에 곰표 맥주, 말표 맥주 이런 거 나오잖아. 오 진짜? 그럼 크라잉넛 가야지. 그렇죠. 저희 광고주님들 말표 맥주는 말표는 구두약이다. 곰표는 밀가루. 아무짝에 쓸모 없는 거야. 밀가루처럼 달려보겠습니다. 아니다. 예, 일단 밀가루처럼 서커스 매직 유랑단 해보겠습니다. 서커스 매직 유랑단! 날이면 날마다 오는 서커스 매직 유랑단이 아닙니다. 요것 조금 골라보세요. 우리 눈을 서커스 매직 유랑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매직 서커스 유랑단. 힘 찾아 꿈을 찾아 떠나간다우. 동네 집게지바에 함께 간다면 설림 안길 발자국에 꽃이 피리라. 우리는 크라잉가 따로 우리 신사 악마는 뱉고 같은 유랑의 모습 마음대로 춤을 추면 더디러 보세요. 어차피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아슬아슬 재주는 없지만 곰곰 생각한 내가 고민해. 난장이 광대여 외줄타기는 아름답다 슬프도 답이 오구나. 우리는 그라인가 따돌이 신사 아마는 백두근 산유랑의 모세 마음대로 춤을 추며 따비를 보세요. 어차피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저 하늘은 무엇 말할까 고요.
고요한 달구름 나를 부르네. 아! 떠보기 생각 같이 가보세. 외로운 당신의 친구 내가 소 산만적 비틀비틀 요리한 세상 발걸음도 가벼워 사과수란가 소리 질러. 아슬아슬 재주 넘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내가 고민해. 난 잘 왕대의 예술 타기는 아파트 슬프도가 나는 고구마. 우리는 그라인가 따돌이 실사 꽉꽉꽉꽉꽉 25번째 마지막 노래 말달리자 다 죽자. 세대분에게 이런 거지 말은 되지 모두들의 잘못이야 난 너도 알고 있지. 지나 사랑하면 사랑받아 돈벌면 성공하라 잘 쓰면 빨리 가자.
곧장 아니었나? 자연스러웠어. 아직 다 로그인 하고 계신 거죠?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크라잉넛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이 깊었네. 방 안에 춤을 추는 불빛들 이 밤에 취해 흔들리고 있네요. 벌써 새벽인데 아직도 혼자네요. 이 기분이 나쁘지는 않네요. 항상 당신 곁에
감사합니다. 나는 거짓말 대해 너도 거짓말 대해 우린 지금 모두 여기 다 죽자. 나는 거짓말 대해 너도 거짓말 대해 우린 지금 모두 여기 다 죽자. 추락하고 있다 소년 소녀들아 모자케 모야 모여라. 깎고 덮는 외로운 천사 수많은 이야기들 내 사랑아 너도 함께 같이 가자. Come on. 시원한 밤이 솔솔 불어 나의 낙엽 지워내 이어져라 한 리더뿐이로구나. Come on, come on. 외로운 기억이 가는 게 목이 턱에 소녀 소녀들 아 모두 추락하고 지구를 박탈해자. 너 나는 거짓말 돼 너로 거짓말 돼 보컬, 섹시 기타, 섹시 베이시스트, 박유 씨폰. 오케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타리스트, 크랭머 리사 명. 오 야. 크랭머한테 진정한 다크호스. 크라이언트의 최감동 크라이언트의 준비된 가수 데디오 레디 이상형. 오 마이 갓. 여러분 감사했고요. 저는 지금까지 베이스의 캡틴 브라이었습니다. 나는 거짓말 대해 너도 거짓말 대해
주 여기 가죽자 나는 거짓말쟁이 너 거짓말쟁이 우린 지금 모두 여기 다 죽자 같이요 저 인사할게요. 사진 찍어주시고 여기서도 찍어주시고 여기서 찍어줄 때 하고 저쪽에서는 조명도 밝게 스태프분들 다 나오게 먼저 여기부터 찍을게요.